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. 인천시는 오늘 6일 특별사법경찰관은 시내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적발된 업소 가운데 A수산 등 3개 업소는 일본산 활가리미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. 또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1,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